자, 지금 최근에 유튜브의 세계를 쭉 훑어보다 보면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능 성적표를 조작까지 하면서 좋은 대학교 안 가고 싶어서 안 갔어 를 실전하고 성적 밑장 빼기 하다가 개쪽당해서 빤스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소하게 브이로그를 올리는 사람부터 저 같은 의사 양반인지 레카맨인지 모를 사람까지 여러 종류의 닌겐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유튜버들 중에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시는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암환자 유튜버분들입니다. 제 채널에 가끔 가끔씩 들려주시던 박지훈님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났었죠. 지난 11월 9일자로 암환자 유튜버 중에 김셀이라는 분이 자궁경부암 4기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인데 3주간 사용했던 항암제 약값이 3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하루아침에 가격이 19배로 높아졌다는 아주 충격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기사를 좀 더 파고들어보니 키트루다라는 신약이 있었고 이게 본인의 4기 암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약인데 원래 가격이 3주마다 맞는데 570만원 드는 약이어서 치료 엄두도 못 낼 약이었는데 신포괄수가라는 제도가 등장하고 이걸 지원하는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에서 항암제를 투여받으면 가격이 30만원으로 팍 줄어들어서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항암제가 내년부터 제도 변경이 된다더니 혜택에서 빠지게 되더라. 30만원이었는데 팍싹 도로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뭐 이런 주제의 기사였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바로 돈 없으면 적당히 치료받고 죽어라?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괄수가제니 뭐니 용어부터 정립해야 하는데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요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저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흔히 수가라고 부르는 제도는 매달마다 월급 명세서에서 우리의 피 같은 돈을 강제로 차출당하는 국가의료보험료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병원비라는 돈을 병원에다가 지불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고 뭐 말은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여튼 사람들이 모든 진료비 총액을 병원에 주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병원에 내도록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만 내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여러분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곳에서 병원에다가 주게 되어 있죠. 이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쳐놓은 게 진료비입니다. 그럼 이 진료비 그러니까 총 병원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하나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뭐 맹장 수술이면 총액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각 진단명에 맞춰서 예산 총액을 쥐어주는 포괄수가제라는 방식하고 다른 하나는 뭐 척추질환 같은 걸로 치료를 받을 때 MRI 찍어서 얼마, 수술해서 얼마, 물리치료비 얼마에서 치료할 때 들어간 항목 하나하나를 따로 계산해서 총 합산해서 나오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방식을 쓰죠. 그래서 포괄수가제로 치료를 받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뭔가 치료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득이고 뭐 이득이라 그래도 이미 원가 이야기는 하지만요. 행위별 수가제로 치료를 받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뭔가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인 상황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아껴야지 다른 환자들한테도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까 니들 진료비 깎아주는 거지? 하면서 보험 혜택을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병원한테 돈을 적게 줘야지 생색을 더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얼마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쓰라. 돈 더 나오면 니네가 알아서 메꾸고 하는 포괄수가제를 더 좋아하죠. 그런데 이 포괄수 수가제는 아직까지 특정 진료를 받을 때만 써먹히고 있는데 이 포괄수가제를 많이 널리 퍼뜨릴수록 병원들이 이익을 보려면 검사나 처치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퇴원시키려고 하고요. 필연적으로 과소진료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가능한 병원이 돈을 적게 가져가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생색을 낼 수 있고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데에다가 보험료를 낭비할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쓸만하기 때문에 아 이건 뭐 동아시아 헬조선 케이스고 아무튼 진료비 통제를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과소진료를 하게 되면 치료받는 환자들이 뭔가 보장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니 신포괄수가제라는 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행위별 수가제랑 포괄수가제를 쓰까가지고요. 그래서 환자 입원료랑 처치료, 검사료, 약값 이런 거는 진단명에 묶어서 폐렴이면 얼마, 장염이면 얼마에서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주는 포괄수가로 해두는 대신에 의사가 하는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건 행위별 수가로 따로 보상해주는 짬뽕수가가 탄생하게 된 거죠. 과소진료를 막으면서 진료비도 줄여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탄생한 겁니다. 이 제도가 2009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대상 진단명을 착착 넓혀나가더니 2019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인 암, 뇌, 심장, 희귀난치질환 같이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진단명으로 묶어서 주는 포괄수가 부분을 금액을 산출해낼 때 이 제도에 시범 참여하는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들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금액을 결정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죠?
2019년부터 암이 여기 심포괄수까지로 들어갔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가 항암제도 보험 기준에 맞으면 이거 원래 570만원짜리인데 암 같은 건 중대 질병이니까 본인 부담금 5%만 받으면 되는 건가? 하고 병원에서는 항암제 가격의 5%만 환자한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공단에 청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암 환자들이 혜택을 보았고 하나둘씩 그 소문을 듣고 심포괄수까지 시범 사업을 하는 병원으로 가서 항암제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원래부터 이 고가 항암제, 그것도 말기암 환자한테 희망으로 남은 면역 항암제 같은 치료제는 처음 이 심포괄수과제가 암 환자도 포함하게 되면서 이건 너무 비싼 약이니까 이건 포괄수과 부분에서 빼놔야지 하고 처음부터 암 환자를 위해서 고가 항암제를 싸게 주려는 생각이 없이 혜택에서 제외해놓은 치료제였는데 병원한테 이런 항암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본인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 포괄수과제로 넣어서 계산하면 안 된다. 하고 미리 알려주든지 확인해주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병원에서 계산하는 그대로 확인도 잘 안 하고 냅둔 거죠. 2019년까지야 이제 막 항암제를 싸게 처방하기 시작했으니까 보험공단에서 그냥 뭐 넘어가 버렸지만 막상 2021년 끝자락이 되어가니까 항암제를 많은 사람들이 싸게 받는 만큼 공단에서 부담할 돈이 팍팍 늘어버리니 공단에서 이제 와서야 아니 이거 이렇게 처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이거 빼야겠습니다 땅땅 하고 응 암 환자 항암제 이제 싸게 안 해줌 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도 2022년 1월부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내야 하는 암 환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의료제도가 아니라 그냥 보험공단이 병원비를 덜 내려고 만들어낸 제도였고 제도의 허점인지 지들이 그냥 관심 없어서 무시를 했던지 간에 의도치 않게 암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고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 혜택을 다시 못 보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나라 의료제도 대부분이 항상 뭔가 모자라고 이상하게 짜맞춰져 있는데 산정특례같이 암 환자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건 아닌데 정작 가장 필요한 신약에 대한 처리는 한참 늦고 별 이상한 정치 논리로 뇌 MRI를 아무튼 보험으로 찍어준다는 이미 MRI에서 이상이 있으면 보험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태에서 쓸데없는 지출이나 하고 있죠. 이번 이 심포괄수까지 항암제 사태도 비슷한 이유로 생긴 사태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얘네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적당히 치료받고 그냥 사라져주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심포괄수까지로 암 환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료비 통제가 목적이라는 거 그 사실이 이번 항암제 혜택 제외 사태로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걸 지적을 하고 이슈화가 되어서 기존에 치료받던 분들은 뭐 놔둔다고 하는데 헬조선에 뭘 바라겠어요? 표가 안 되고 정치적 이득이 없으니 아무도 이거를 정상화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